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빚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유대민족에게는 할례가 선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덟 해 만에 양피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된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행위에 신뢰를 두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할례가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언약이죠. 할례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맺은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칼로서 벤 표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사람은 그 영원한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인데 내적으로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지 육신을 벤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신의 칼자국을 남겨놓은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피 가죽 하나 비는 것이 아니라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 자랑으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할례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진실한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할례 문제로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일생의 죄를 청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일에 무슨 할례가 보탬이 되고 손해가 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받았다고 손해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된 이유는 유대인의 모든 의식과 형식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폐지되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2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지 않아요. 세례받는 것도 세례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 속에 일어난 영적인 큰 변화를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힌 강도 중 한 사람이 언제 세례받을 기회도 없고 교회 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랍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여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과 마귀 앞과 자기 앞과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례받아야 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은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물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나중에는 번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물 그릇에 담아서 상징적으로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야죠.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물에 잠기는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물로서 이마에 뿌리는 이런 약식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은 굉장히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육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사람은 죄짓고 더럽고 병들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손들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지만은 실상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는 사람들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은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었고 병들고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이러한 절망적인 존재인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사람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집에 제가 빚을 굉장히 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우린 빚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종으로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 부잣집 아들이 자진해서 내 양자로 들어오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양자로 들어오. 내 양자로 들어와서 내 가족이 되면은 내 가족의 빚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양자로 안 들어온 이상은
내 빚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가 자원해서 나는 조용기 목사의 양자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속해서 우리 집 양자가 되니까 이젠 성도 조씨가 되고 양자가 되므로 우리 가족의 진 빚을 그가 대신 다 짊어지고 큰 손실을 보면서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면서 다 소모하면서 빚을 다 갚고 종으로 팔린 몸을 가족을 다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가족 속에 와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세상 빚, 질병의 빚, 저주의 빚, 죽음의 빚을 주님이 끌어안고 인간 가족을 위해서 대신 청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인간 가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가족을 대신해서 짐을 질 수가 없지요. 천사가 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 가족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 가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지은 적도 없고 아무 죄짐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도 없고 세상과 마귀의 종도 되지 아니하고 병도 들지 아니하고 저주도 받지 아니하고 멸망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 가족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되셨음에 인간의 모든 책임을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못 끌어안을 그것을 다 주님이 대신 끌어안고 인간 가족 중 대표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 대가로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시고 채찍에 맞아 병을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족을 대표해서 죽어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인류 속에 들어와서 옛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옛 인류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옛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담과 하와의 옛 인간 가족이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것이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끌어안고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긴 사람이요 세상과 마귀를 이겨버린 사람이요 병을 이겨버린 사람이요 저주를 이겨버린 사람이요 사망과 음부를 이겨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천량지의 차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개벽도 이런 천지개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처절한 부패와 좌절과 절망의 종살이로 그대로 있다가 그 길로 질풍처럼 불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청산되어 버립니다. 깨끗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놀랐지.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양피 가죽 칼로서 베어놓은 그런 육체에 상처를 입혀놓고 증거를 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예 존재적인 근원이 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지낸바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계시지만 실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짐이 떠났다면 그 다음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 모든 하늘의 영체들이 다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여러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래도 하나 되고 저래도 하나 되고 살아도 하나 되고 죽어도 하나 되고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와 가깝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 몸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육신으로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되었는데 이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처음도 하나요 나중도 하나요. 하나 되어서 죽어 옛사람 칭찬하고 하나 되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으니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하나같이 보이지만은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중국계 한국 사람, 저 소련계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이 똑같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되 그러나 내용은 국적이 다르죠. 중국 사람이고 소련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국적이 완전히 달라서 그들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오지. 우리는 우리나라에 오니까 비자 필요 없지만 우리와 얼굴이 같고 우리와 말이 같아도 실제 그들의 존재는 신분은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똑같은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똑같은 음식과 이복을 입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으로 하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이 조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조상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나 되었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 사람, 예수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 지상 사람, 천국 사람, 마귀의 종, 하나님의 자녀, 뭐 그 이상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우린 전부 다 예수 사람이요. 여러분의 성은 예수가라고 이제는. 조용기가 아니고 예수용기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사람인 거죠. 옆에 사람 보고 말씀, 당신은 예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절 말씀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이 자리에 계셔요. 나와 하나 되어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예수님과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천당 가도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 없는 우리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일어나나 앉아나 일하나 노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요, 망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 범죄,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원죄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또 자범죄로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죄인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거든.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가 모래알처럼 많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 죄의 몸을 그대로 덮어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양피 가죽 베는 무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무할례,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부패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지었고 우리 아담의 자손들로서 육체의 부패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완전히 깨끗이 죽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끌어안고 죽었으므로 예수님 살아날 때도 예수님이 우리 끌어안고 살았는 것입니다. 함께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표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를 끌어안고 장례 지냈으니 살아날 때도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우리 끌어안고 있는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할 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면 함께 들어가고 부활하시면 함께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았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함께 보좌에 앉아. 그러니 우리는 뭐 예수님 은총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을까든 절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천당 가는 사람 없고 예수 안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속지 마세요. 수양과 도덕 예수 밖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종교 예수 밖에 아무리 종교를 믿어도 역시 부패한 인생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피공로로 죄를 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선한 행위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공로로 주님께서 다 죄를 청산해버리시고